아이고, 봄이야, 여기 있어, 봄아. 아이고, 어디 대침도 없어? 어디 봐. 어디? 아이고, 괜찮아, 괜찮아. 어디 봐. 괜찮아, 괜찮아. 아이고, 엄마, 가야. 아, 그래. 많이 놀랐지. 뭘 이렇게 많이 샀어? 이거 나 박 서방이랑 같이 쇼핑한 게 얼마만인지 몰라. 서울에서 이가 얼마나 바빴게. 여보, 여기선 그러지 않을 거죠? 어, 그래. 아, 박 서방, 전화 왔었어. 저한테요? 어디서요? 지청에 한 개장이라고 하던가? 뭐 또 한 대 써. 아, 그 전화할 거야. 받아봐. 여보세요? 네, 한 계장님. 네. 도와줘. 이모 문을 네. 깰 거야. 방해하지 말아주세요. 꼭 만나야 되나요? 네. 네, 알겠습니다. 무슨 전화예요? 스케줄 때문에. 내일 저녁부터 벌써 약속을 잡아놨다네. 여보, 미리 말해두는데 당신 여기서도 나 혼자 버려두고 이래만 파묻혀봐요. 나 못 참는다. 알았어. 어디에 둘까? 여기에 두는 게 좋겠죠? 어. 레이스가 있는 걸로 할 걸 그랬나? 아니야. 심플한 것도 나쁘진 않아. 질리지 않거든. 그래. 여보, 어떤 게 좋아? 심플한 거, 화려한 거? 응. 여보! 어? 왜? 나 혼자 쓸 방이에요? 왜 내 말은 듣지도 않는 거죠? 어차피 당신 마음대로 할 거잖아. 알아서 해, 그럼. 늘 이런 식이야, 늘. 회사는 연락 없지? 네, 아직. 하긴 뭐, 나나 회사처럼 그렇게 큰 회사에서 우리같이 지방의 조그만 공장 뭘 믿고 하청을 주겠어? 네, 밀어붙여봐야죠. 저 인파이터입니다. 아웃복스 아니라고요. 제가 누가 권투 선수 출신 아니랄까봐. 야, 그 세상이 되는 건 말이야. 그 운도 좀 따라줘야 되고 이것도 좀 받쳐줘야 되고. 응? 운은 제가 만들어갑니다. 그 10번 들이밀어서 안 되면 100번 하고 그래도 안 되면 500번 하고 아주 질려서라도 우리한테 하청 주게 만들 겁니다. 그래, 그 정신은 좋다. 그럼 오늘 저녁 5시 비행기로 오신단 말이에요?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많이 넣을 테니 빨리 오세요. 보고 싶어 죽겠어요. 이제 하나하나 별거 다 안 해요. 저게 다 너 전혀 히스테리입니다. 하긴 나 왜 안 그러겠어. 아, 친구들은 그냥 전부 다 시집가서 손풍수풍 애 잘 낳고 잘 살고 있을 텐데.
아, 옛날이 그랬다. 어떻게 밥상에 말라 비틀어진 생선 쪼가리 하나 없어? 요새 괴기값이 울며나 비싼 중 알기나 혀? 사내가 돼서 좀스럽게 반찬 투정이나 했었고. 괴기 먹고 잡으면 알아서 먼저 하숙비를 올려주든가. 여그 하숙비가 몇 년 전 하숙비인지 알기나 하나 모르겠어.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? 수련어머니 있을 땐 이렇지 않았다고요. 무엇이요? 시방 나랑 사돈이랑 비교하는 것이요? 비교를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? 안 그러냐 정면아? 아, 그게 아 형, 아니 뭐 일부러 채식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네? 어, 채식주의자라고 하지 그런 사람들을. 우리 종민이가 뭘 좀 아는구만. 종민이는 아마 가끔 안채 가서 고기 먹고 올걸요? 아이고 시끄러. 안 그래도 복장 터져 죽겠는디. 아 마음에 안 들면 방 빼면 될 거 아니여. 사내 녀석이 돼갖고 좀스럽게 반찬 투정은 했었고 나가 크게 들을 일만 못 되는 거 진즉에 알아봤다고. 우리 강아지 이거 누구 거요? 우리 엄마 거. 그래 엄마 거다 이거지. 소리 이놈아. 아이고 손님 아이고 아이고 나가 서러워서 살 수가 없구만이라. 나가 날 분수를 깨닫고 죽어본 듯이 가만히 대기만 기로 무슨 살자 맹세를 한 사람이지만은 사람을 어떻게 요래 서럽게 맹글 수가 있답디요. 아이고. 아니 왜 또 이래 이 사람이. 사과는 좀 보내줬잖아. 누가 그딴 능근 갖고 그러고서. 글씨 우리 종구. 아니 내 속으로 난 아들 종구놈이 서울 출장을 가갖고 지 마누라 선물만 그것도 화신백화점으로 글자가 대롱대롱 달려놓은 것을 사갖고 왔지 못하여. 아, 저 그게. 아이고. 아니 내가 파랑 사달라 그럴 땐 뭐라 그러더니. 아니 그러면 올케는 허프의 바람 들은 거 맞네? 저 아가씨 이거 아가씨 거예요. 내가 무슨 거진 줄 알아? 아니 언니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? 짜증나. 이 집에서 나는 사람도 아니라니까.